구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절. 절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절이지. 그래, 안 그래? 절이야. 근데 이 절이 아니라는 거지. 문장에서 절은. 자, 두 번째. 절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2014년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죠? 2015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절이 아니라는 거지. 절이 뭐냐 보니까 문장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 있어. 알겠지? 이 문장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나온다. 덩어리. 좀 다르죠? 덩어리가 이 다리에서 이 덩어리. 이 덩어리에가 뭐가 있다?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어요.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야. 쭉 다리에서 한 문장에서 보니까 영어에서 마지막이 진짜 동사거든. 알겠어요? 또 여기서부터 쭉 보니까 이게 동사고요. 끝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덩어리가 있고요. 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다 이거지. 자, 이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인가 보죠? 여기가 동사가 있으니까 이 앞에가 다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뭐라고요? 주어. 그죠? 주어. 주어 자리에 뭐가 있어? 다시 주어 동사가 있죠. 그지?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가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절이라고 하죠. 문장에서 끊겨 있는데 단어 단어가 연결이 돼 있는데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어? 자. 근데 이 절이 무슨 절이냐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니까 뭐다?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사.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으니까 절. 무슨 절? 명사 절.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I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명사가 나와 있고 후나 대시나 위치가 있으면 묶어주어 있어.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마지막 동사까지. 됐니? 그래놓고 이걸 빼보자겠어. 빼서 주어가 없으면 뭐?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소유가 없으면 소유격. 그럼 이게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구나.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자겠죠. 이렇게. 됐어요? 꾸며주자겠어. 꾸며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뭐다? 형용사야. 그치? 근데 이 덩어리가 뭐가 있어? 주어 동사가 있지. 그러니까 뭐다? 절이야. 아,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구나? 형용사 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때 보세요. He가 주어고요. 우리가 is, 비동사 하면 뒤에 보호 나온다겠죠? 여기가 kind가 보호야. 끝났어.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니까 뭐다? 부사야. 됐니? 근데 문장 안에서 뭐가 있어? 주어. 자, 주어,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뭐다? 절. 그래서 무슨 절? 부사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거잖아요. 다음 중 대세 용법이 다른 걸 구해라. 알겠어요? 다른 걸 구해라. 그래서 대시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알겠어요? 자, 이 시간에 뭘 배웁니까? 구와 절에 대해서 배운데 구는 단어 단어가 있어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절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책을 보세요. 아, 이거 하나 더 설명해. 절에는 무슨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자, 책을 보니까 자. 명사구가 있지? 자, is 앞에다 동그라미, is 앞에다 밑줄이 쳐졌죠? 뭐가 있어? 자, to know oneself가 있죠? 그래, 안 그래? 자, 여기 봐라. 여기까지가 동사고, 이게 앞에가 주어라는 거지. 주어니까 뭐야? 명사야. 근데, 명사 자리에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명사, 구.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배웠죠? 따라해, 투부정사. 투부정사에서 이렇게 의문사가 붙으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근데 무조건 명사야. 알겠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투부정사.
자, 그래서 얘 주목해 볼까? 그는 주어죠. 알고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이건 명사니까, 그죠? 뭐 동사, 타동사, 을,를 붙여서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모른다, 안다. 됐니? 그 밑에 이제 한 문장만 더 할게요. 자,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동사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근데 박스가 있죠. 상자를 필요로 합니다. 매동시? 삼형시. 근데 이 박스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비품상자 이렇게 하죠. 오브가 있으면 무조건 뒤에서 의 붙여서 앞으로 꾸며주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알겠지? 이렇게 따라해. 주어. 주어 자리의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명사구라고 한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무슨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네요. 자, ready야, ready. 이제, 자, 여기가 동사야, 동사. 그럼 주어는 항상 뭐다? 명사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주어야. 여자가 is my wife입니다. 그죠? 원래 그 문장인데. 그럼 이 ing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ing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죠. 명사가 되는 것은 동명사.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면 현재 분사.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꾸며주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일단은 명사 꾸며줬으니까 뭐다? 형용사.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뭐다? 구. 형용사, 구. 자, 그 밑에도 보세요. Look at. 봐라. 자, 뒤에가 명사가 있어. 뭘 봐라? 그림을 봐라. 그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죠? 그림은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야? 벽에 있는 그림이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데 벽에 있는 그림이라는 명사 꾸며줬지. 명사 꾸며줬으니까 뭐다? 형용사. 하나, 둘, 세 개니까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다? 구. 이해되셨어? 오케이. 부사구도 마찬가지야. 부사구도, 자, 부사하고 똑같은 거야. 자, 부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근데 이건 뭐다?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두 개만 해볼게요. He has done it. 자, 그가 했습니다. 뭘? 그것을 했습니다. 만장이죠? 끝났죠? 뭐 어떻게 했어요? 쉽게 했습니다. 이거지. 그것을 쉽게 그것을 했습니까? 그것을 쉽게 했습니까요? 했다를 꾸며주죠.